자, 이제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 스테이지 3 마스터스 베를린 8강의 두 번째 매치. GT 스포츠와 크루 e스포츠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4위로 올라와서 G2 뭐 센티널즈를 한번 꺾어내는 이런 뭐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크루 e스포츠는 두 번째 시드로 어렵게 좀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왜냐면 저런 등장 세리머니를 틀럭트가 이제 매번 하고 있는데, 지난번은 정말 저런 세리머니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럼요. 아, 경기를 찍어 눌렀어요. 어마어마한 갤럭시의 퍼포먼스에 상대편이 아무것도 못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크루가 그 경기를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죠. 예. 어떻게 갤럭시를 잠재울지. 아, 그리고 코치, 여기 크루는 코치가 더 재밌어요. 아니, 근데 네. 진짜 제가 이분과 정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그 리액션이 풍부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1-1비 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정말. 보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인호 예. 해설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반만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반이라면 예, 예.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예, 사실 이렇게 중계할 사람이 아닌데. 아, 뭘 해요? 중계할 사람이 아니다. 필드로 어. 나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 예. 조금만 게임을 잘했어도. 네. 예, 예. 아, 그 필드 말고요. 그럼요. 저희가 만든 필드는 그. 무대예요? 네, 무대. 예. 거기까지는 좀 힘들어서요. 자, G2 e스포츠 그리고 크루. 네. 아, 크루 e스포츠가 지금 현재 요원 선택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나요? 아, 저희의 주도권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가라앉아 들어가서 경기 시작하면 경기 중계를 합니다만 경기 시작이 언제 될지 몰랐을 때 저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 가끔 하는 거고요. 예, 선수들 준비가 안 끝났다. 정확합니다. 예, 정확한 분석이세요. 그렇죠. 자, 이제 G2에서 먼저 공격에 나서게 되겠고 이제 요번 선택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뉴키 선수의 레이즈, 네, 켈록즈의 제트 눈에 띄고요. 그래도 컨베이어 벨트를 빠르게 이겨주면 모르긴 하는데 허리를 잘린 건 좀 큽니다. 네, 들어가던 마지노를 믹스베리가 아, 뉴키. 뉴키가 이런 거 잘 안 줘요. 캐진이 괴물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살면 오우 델지과 클라우스 할만하죠 이러면? 자, 2대2 상황 그리고 체력 없는 G2. 이거. 아, 네, 에임이 좀 이거 해체 되겠는데요? 해체 그냥 되나요? 네. 됐어요. 너무 쉽네요. 네. 와. 소모하게 내줬습니다, 약간은. 네. 약간의 소통 미스로 좀 졌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작전도 안 밀렸었고. 그리고 설치도 됐고 우리가 키는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가 나와야 스펙터인데 우리도 나오니까 그렇죠? 안 사료가 없는 거죠. 네. 아, 크루 e스포츠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네요. 자, 3대3입니다. 베이징만 남았어요. 양쪽 다 거의 멸망전이에요 이거는. 갖고 아, 네, 네. 갤럭시가 마무리하고 오케이. 이러면은 그래서. 스펙터로 바꿔겠죠. 네. 자신감도 있는데 원래 빨랐었기 때문에 네. 이거 보세요. 야, 또 바꿔. 네. 야, 내가 바로 갤럭시다. 아, 너무 쉽게 합니다. 머리 네. 왜 쏘냐. 무릎 발 맞춰주면 된다 그냥. 예. 그래도 아프다. 아. 제대로 위쪽 하지만 요거 빠져줬고요. 자 회복 줄게 네. 나와봐. 이 와중에 중성 입고 들어서 야 힐 달라고 다시 나가서 힐 받고 오버버가 또 킬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할 건 다 하고 받을 것도 다 받아요. 제 말이야. 네 명으로 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린 거고 빠른 설치가 됐고 지금도 보시면은 갖고 있는 스킬들이 많아요. 아 그래도 역시나 캐진이. 그래도 예 뱀밑발 부활 바로 부활. 베이팅? 와! 역시 최고의 얼굴 오프핸드 쉴드! 에이, 아. 사실 여기 경쟁전에서 저게 꿀이거든요. 그쵸. 저는 오버바가 장벽 세울 필요 없이 아, 이거는 그냥 밀면 돼요. 예. 네. 어, 힐은 좀 줘야죠. 네. 힐 줘야죠. 나와라, 너. 자, 어. 아, 미니크레이드가 지금 보세요. 맨 앞에 앞줄에 중앙 미드 쪽 줄에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네. 예, 3단 커버. 그렇죠. 절대 예. 나오면 중앙 컨베이어. 예. 겹겹이 계속해서 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직 좋아서 이번에도 오. 고기 방패. 오, 하지만 골드메타. 아, 근데 골다멘타가 이런 것도 잘해가지고 클러치 네발. 대마왕이거든요. 자, 소리는 알아요. 설치 시간. 어딘지 알아요. 설치 시간 계산. 야! 아, 이거는 네.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의심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의심은 네. 위에 사운드 샜는데. 아, 드론. 아래. 오! 맞았어. 돌아. 어 일어나듯이 A 사이트 모이는데 이거 어제. 와, 드디어 오랜 시간 참았네요. 어떤 심리였냐면. 넥셋은 몰랐고 상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못 봤는데
요즘에는 드론을 보고 일부러 화살을 안 쏘고 못 본 척하는 게 많다 보니까 넥셋은 걸렸을 걸 뺀 건데 그러면서 잡은 거예요. 하지만 진짜 못 봤습니다. 어, 찐으로 못 봤어요. 네. 봤는데, 오! 대형사고, 대형사고, 대형사고. 무명을 사냥꾼에 분노하지만 켈록즈 살아있습니다. 1대 4. 아, 그래도. 체력이 없어요. 야, 그래도 두 명 잡고 가네요. 이거는 오퍼를 살리러 가는 게 낫지 않을? 예, 그쵸, 그게 맞죠. 야, 이거는 좀 커요. 이거 B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나요? 데미 장식으로 일단 넘어가요. 마지노 있을 만한 곳을. 발가락 다 보인다. 다 보였어요. 오케이. 아, 이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이런 사고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몇 번 당했는데. 지투가 근데 게임을 너무 막하네요. 이건 밀어냈어요. 하지만 바로 다시 붙습니다. 완벽히 밀어냈어요. 아니... 자, 비밀빨. 야, 이걸 슬로우로 걸어가요. 야, 이거 지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의미로 대단한데요. 일단 켈록스 칼날 폭풍. 둘 잡았으면 하면 그 다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예. 근데 어버바가 총기만 주우면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퍼 일단은 캐즈 오퍼 주셨어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설치됐고요. 비사이트. 자, 어버바가 살려 나옵니다. 캐럿즈. 캐럿즈 안타파면 무시. 야, 일부러 마치 오른쪽 눈으로 오른쪽 공간을 보고 왼쪽으로 정면을 보면서 누가 쓱 보이면 무시를 누르겠다. 아, 네. 이 정도면 뭐. 야, 캐즈니. 아, 캐즈니 씨. 자, 넥셋 아직까지 오퍼 들고 있습니다. 눕기 안쪽으로. 짜임새보다는 그냥 짜임새 없어요. 야, 이거 경쟁전 하듯이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냥 근데 이런 에임으로 미는 거에 쿠로가 가끔 이렇게 지니까 그가 먹히는 거네요. 예, 사실 이게 질면 안 되는데. 자, 일단 그냥 강제 해체를 시도해 봅니다. 각도가. 예, 에임 너무 흔들려요. 예. 각도가. 예. 아보바. 결국 애매해요. 레이나 골랐으면은 아. 그런데 키를 레이나한테 다 줘요. 그리고 여기도 마지노가 버티는 그림이었는데 졌다는 얘기네. 뒷문. 뒤로 나가요. 네, 뒤로. 아. 아이고, 뭐야? 무슨 일입니까? 예. 어우, 칼로스. 어? 자, 칼날 폭풍. 아, 너무 흥분했는데요, 칼폭은? 아니, 굳이 칼폭까지. 아니, 전반 마지막. 예. 마지막. 아, 예. 마지막이요. 예. 예. 와. 야, 이게 무슨 마중 나가는 서비스도 아니고. 갈 때도 재밌대. 근데 이런 걸 1대4 클러치를 한번 해줘야. 그렇죠. 가다가 지금 놀랬어요. 골드메타도 따라가다가 급 후진했거든요. 그래. 네. 내가 우리 팀의 베테랑인데 나까지는 안 된다. 인게임 리더인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아, 빠릅니다. 이거 밀어요, 그냥. 여기까지는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아, 근데 이거는 A가... 아, 가요. 저기까지 갔어요. 페인팔. 아니, 굳이 여기를 문 닫으려고 저기까지 갔다 죽었다고요? 예. 클라우스 일단은 끊어냅니다. 크루 같은 팀을 맞아. 아니, 아, 봤어요. 아, 돼지급. 아, 돼지급. 아, 봤습니다. 아, 정신 없어요. 아, 지금 이거는, 이거 진짜 충격과 공포네요. 같은 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는 해치 눌러요. 아니, 이게 너무 서로 난전이고. 네. 우리도 뭔가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뒤에 엉켜져서 막 싸우다 보니까 일단 보면 눌렀는데 경찰용 화살 영역 없어요. 아, 뒤 열려. 이게 왜? 아, 그래도 돼지기 일단은. 약간 인간미. 네. 자, 4대 3 상황. 와, 킬럽즈 위로 들어올까 봐. 아우, 돼지 감염성. 와, 돼지 아까 만회하네요. 만회합니다. 진짜. 사실 아까 좀 당황해가지고 제가 저희 진짜 레이캅이기 때문에 흥분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진짜 진심이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저희는 찐이죠. 와, 두키 진짜 과감하게. 드디어! 바모스! 스팅어! 스팅어 바모스 나오죠, 이거는. 스팅어 바모스. 네, 진짜 저기 빈보는 스페인 진출해도 되겠는데? 아, 그러니까요. 아, 왜 또 보내시려고? 네. 그런 믿음이 있는 친구입니다. 해외 여행을 간다면 빈보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개준이! 개준이 살아나 몰라요? 네. 10대 6. 자, 이 킬 하면서 그냥 사이즈를 다 달려요. 본인이. 이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끼고 밀린 거라서! 화가 많이 났어요. 3킬 많이 화났네요. 그래서. 집중해야죠. 네. 사실 이거는 화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입니다, 여기는. 부활 있고 총 두 자르면 돼요. 그렇죠?
자, 뒤쪽에서 일단 네. 팬텀 한자루를 가지고 눈사람으로 돌아가는데요. 와, 이것도 싸우러 가네요. 어쨌든 뭐 연패 있어요? 중이라. 네. 각동? 오, 오, 와, 증거 증거인데 총에 떨구겠다. 어머, 봐, 진짜 에임이. 와! 와! 오, 에이, 설마. 축구 없어요. 에이. 아, 근데 킬러스. 근데 이거 체력이 있었으면 졌어요, 진짜 이번에. 자, 일단 뛰어 나오는 킬럽즈부터 잡자라는 오더를 지금 내린 거라서 네. 지금부터는 예, 지투가 이제 그만 나가야 돼. 뭐 이번 라운드 활약이 안 됐다고 치고 요 다음 라운드부터는 이제는 그만 나가야 돼. 네, 이러다 네. 진짜 큰일 납니다. 켈록주 선수가 이제 머리를 긁적이기 시작했고요. 약간의 불안감이 좀 보입니다. 어차피 자, 불안감을 느끼고 찝찝할 때는요. 케이즈! 케이즈의 데이스! 레이나 파모스! 아, 케이즈는 21킬이에요. 야, 개전이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면 좀 어려울 건데요. 예, 크루이 스포츠를 여기까지 올려놓은 게 사실상 캐즈닛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원래 이 팀과 이 지역의 에이스는 캐즈닛인데 예, 여기 자. 앞에 있다. 와! 와! 이러니까. 이런 짧은 시간이니까. 이게 바로 G2다. 넥슨! 네. 네. 와! 설명증! 이러면 할 말이 없어. 와, 야, 진짜. 반샷! 아니, 진짜 이 정도면 야, 이제 그만 놀아줄게 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예요. 민망하네. 네. 밑에서 위로 끌어치는 속도가 네. 반응 속도가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슬로우모션은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네. 네. 이게 네. 아, 한번 보실까요? 요 장면. 네, 심지어 보시죠, 여기서? 어, 이거 보세요. 야, 이거 아, 슬로우 걸어줘야 네. 되는데, 저거. 근데 지금 두 번의 에임이다. 위로 올리면서 딱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에 끌어올리는 이게 위로 올리는 힘이 진짜 어렵거든요. 아, 아 이건 인정이죠. 일어나 밑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 구덩이를 일단 펼치면서. 아. 와 근데 스킬 일부러 안 쓰기로 했나요? 오. 아니 레이즈랑 지금 가죠. 네. 아까 써도 됐는데. 와 와이퍼. 잡히게 와이퍼. 와요. 와 콜드 멘터. 마지막 샷들은. 거의 다 궁전이었어요. 네. 네, 거의 뭐 진짜 남았어요. 인형 뽑기하는 수준으로다가 약화해요 네, 이것도. 한 명씩 궁으로 모두 정리합니다. 아, 안 되네요. 자 결국에 G2 e스포츠 첫 번째 아이스박스 본인들이 선택한 전장 물론 많은 라운드를 좀 내주는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1세트 승리로 네. 가져갑니다. 자 G2와 크루 e스포츠 8강 두 번째 매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세트. 아, 13대 9였고요. 켈롭즈의 뭐 샷들이 굉장히 좀 빛났던 그리고 캐즈닛의 에이스가 있었던 라운드였습니다만 G2e스포츠가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과연 Z와 레이즈 동시 쓸 거냐 아니면은 Z와 스카이를 쓸 거냐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크루이스포츠가 이번에는 먼저 공격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자, 본인들이 집어든 전장이기 때문에 이 전장에서만큼은 좀 승리를 거두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사실상 첫 번째 세트에서 뭐 다양한 전략이 구사되거나 뭐 변칙적인 어떤 무언가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에임적인 측면 그대로 진짜 바로 1대1로 싸웠던 이런 네. 부분에서 다 G2가 승리를 거둬서요. 크루도 뭐 어떻게 보면 전술이 많은 팀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팀 반대로 진짜 뭐 누키가 터뜨리고 켈롭즈가 경기 내내 캐리하다 보니까 좀 뭔가 크루가 말린 듯한 네. 그런 상황이었죠. 누키가 피닉스로 가네요. 갑자기 바꾸네요. 네. 오 피닉스 그러니까 G2가 애초에 피닉스를 안 썼거든요. 네 한번 근데 좀 이제 본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진짜 안 좋긴 안 좋아요 두 팀 다. 커비 라인도 제대로 못 지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게 티가 나요. 네. 그러니까 피닉스의 숙련도가 네. 높지가 않은 게 티가 나요. 이게 스킬샷이죠 사실. 야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대진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뭐 스킬이라도 나온 게 어딥니까? 스킬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 2대 0에 설치가 됐는데도 네. 프렌즈 숏라임 비슷한 것 같아요. 아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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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와! 진짜 이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느낌 그대로 쏘고 느낌 그대로 칼폭 눌렀습니다. 예. 네, 생각 안 했어요 이거는. 네, 근데 근데 다 맞았어요. 지금 와. 지금 켈록즈 선수 4킬 하고 나서 저 화면에서 잠깐 사라졌거든요. 네. 또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또. 일어나죠 일어나죠. 네, 네. 일어났어요. 네. 매 라운드 스쿼트를 한 번씩 진행을 하는. 아, 네. 네. 진짜 잘 쌌네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지금 미스 났어요 지금. 미스가 와. 났어요. 캐지니 선수 스카이 인도하는 빛이 본인의 킬도이 클라우스가 같이 맞아버려가지고 네. 아니 그리고
길게 터뜨려서 뒤도 났는데 눈이 멀었어요. 이게 바로 터뜨린 게 아니라 뒤로 터뜨려가지고 얘 격해 들어갑니다. 자 알람보. 와 양각이었는데. 근데 아보가 선수가 죽었어요. 믹스웰. 믹스웰 두 명 한다. 클라우스. 켈럽즈가 오긴 하는데 팀원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켈럽즈 벽을 부셔놨습니다. 일단 사고 쪽으로 한 명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베이스 쪽에만 세 명. 아 일단 사고 쪽으로 가네요. 네, 기가 한번 보여줘야지 그 베이스 고른 이유를. 그렇죠. 필로트. 아, 델직. 좋았어요. 타이밍 진짜 좋게 뺏었고. 2명 올리고 한번 컴보를 각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정찰용 화살을 던질 거면은 그때 맞춰서 뭔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뭐. 어 델제크가 잘 찌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결국에는 오퍼레이터를 보면 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 들어와요 들어와요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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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네 제가 놀랐습니다. 돌다면서 갈아버렸죠? 아보바 자 안쪽에 아보바 아직 캐리어 이걸 데려가요. 자 클럽스 다 했죠. 자 마지노와 넥센만 남았습니다. 좋았어요 이거. 그리고 아 자 그대로 5-3 한 명 더 추가합니다. 어? 기다려 사운드 들려요. 돌아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어서 가십시오. 배짱 해체. 아 이거 배짱 해체인 줄 알고. 배짱 해체. 급해가지고. 근데 마지노. 얘 지금 귀도 없다 안 뜨다 지금. 콜콜. 잠깐만요. 이게 뭐야? 아니 게임이. 아니 뭐지? 예 왜냐면 지금 시선을 방해하는. 잽싸네가 하나 왔다 가니까 거기 쳐다보다가 갈리는. 오? 쇼, 에이드아리? 자, 다시? 좋아요. 네, 시간이... 아, 해본 보고 있었어요. 해본 봤어. 이러니까 켈럽즈가 전진을 못 참죠. 예. 저 쫓아옵니다. 진짜 원맨쇼예요. 이 장면이 최고였죠, 진짜. 예. 잔인한 그... 예. 부안이 저렇게 빠질 줄이야. 그리고 네. 이거는 사실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의 에임이 좀 너무 무거웠죠? 네. 오, 이거 잡히면 상승기류 이제 수준 배야죠, 캐럿 상승기류. 네. 그렇죠. 쪽에서 네. 분명히 한 명이 끊긴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안 봐요, 이제. 예. 자, 이번엔 한 발 놓쳤고요. 옆쪽에 넥슨! 와, 이거 잠깐 보였는데? 잘 쏘기는 진짜 잘 쏴요. 이게 진짜 잠깐 보였거든요? 그냥 반응만 빠른 게 아니고 감각적이에요. 예. 네, 저건 진짜 와, 이거 보세요. 오, 이게 빠지는 뒷공문이 뭐 감각적으로 워리를 긁은 게 아니, 잘하기 진짜 잘해요. 와, 진짜 그러니까 저런 선수가 경쟁전 하면 진짜 점수 잘 올리는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예, 혼자 미쳐 날뛰면서. 그렇죠. 예. 어허, 여기도 있어요. 아~ 다시 한번. 뭐 할 거 불러야죠 당연히. 예. 예. 마지막이고 뭐 본인 스타일이라면. 그렇죠. 아, 마지노가 하지만 트레이드 해줬고요. 총알 없는데요. 들어옵니다. 그런데 옆에 믹스웰. 야, A 사이트 그냥 믹스웰이랑 킬로트 둘이서 다 하는 거예요? 이 5-1이 오퍼와 오딘 나오는 순간 7-5가 되다니요. 사실 와. 이게 아니 자기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깔깔대고 참 이제 그러니까 답답한 이게... 거죠. 아, 저분이 양쪽에 컬트라고 해갖고 전 당연히 김재원 캐슨이 왼쪽에 당연히 경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스파이크 드랍이거든요. 지수가 그냥 때려 모르지. 왔어요 두키. 소리가 좀 많은데. 거부. 이거는 근데 아보바도 같이. 네, 전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뜨거운 전을. 아 그러네요. 모션이. 자 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 이거 뜨거운 셔도 또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 네 하지만 샷으로 우리가 역시 럴포의 켈럽즈가 또 나왔습니다. 들어가고 이게 이게 부셔진 와 총기 이게 머리썸 업그레이드. 그 위에 있는 게 결국엔 에임이네요. 첫 번째 라운드가 그들의 마지막 승리였어요. 아 누키 그리고 클라우스도 네. 또 한번 월샷 이후에 바로 무너지는군요. 그러니까요. 아, 누키 피킹 컷 제가 볼 때는 화면 안 잡혔죠. 커버 이후에 피킹 그 다음에 월샷을 잡은 것 같은데 누키 두 번째. 아 이것마저도 아 이 선수 신개념이에요. 예 네, 누키 새로운 어떤 피닉스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자 경기에 와 대박. 이거를 아니 칼이라니요. 내가 바람이고 내가 제트인데 어디서 내 앞에서 칼을 휘두르냐. 대진이 너무 설치도 너무 빨라졌어요 지금 오른쪽. 하지만 골다메타
네, 이렇게 숫자가 앞서는 경기도 마지막에 에이맨 치는 경기도 너무 많았거든요. 집중해서 킬럽즈에 살아있어요! 어 좋았어요. 9화까지 켈록즈가 연막 건드리느라고 위치가 걸렸고 요거는 가져가겠네요. 예. 가져가야죠 이거는. 자 아보가 아 피해망상 던져봤습니다만 이게 얼마만에 11라운드 네. 11라운드 만에 승리. 와 갈 거면은 B입구에다 쓰던가. 그러니까요. 가라지에서 커브볼. 와 이건 이겼어야 되거든요 루키가 사실. 네 근데 둘 다 에임이 좀 심각하긴 했어요. 네 방금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오오 어이구. 어? 어잉? 알다 사냥꾼의 분노! 아! 한 발! 와, 클라우스 야, 대단! 진짜 끝까지 째고 있었어요, 예, 끝까지. 클라우스가 대박이 어쨌든 한 발 맞아도 안 죽는다, 나. 아, 그렇죠. 들어와라! 어, 예. 그리고 재생. 근데 여기서 어버바? 어버바? 자, 성발! 아! 한 번 더! 오, 잘 들어갔어요. 어, 잘 피했어요? 어, 연막을! 하지만 트레이드! 깨지니. 넥셋! 아, 진짜 뒤가 없는 경기. 자, 어버바 혼자 남았습니다. 예. 아. 결국엔 깼어요. 깼어요. 와! 어버바? 어이? 자, 넥셋 혼자 남았는데요. 오퍼예요. 어, 깡이. 아, 어, 반응이 못 했어. 아, 넥셋. 자, 현재까지 G2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역대. 아, 이거 거의 못 얻어요. 네. 나노소만 밟을 뿐인데요. 와, 잡았어요. 혼자 걷었는데 킬을 해요. 킬을 했네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해요. 예예예. 넥셋. 어,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역습을 쓴 위치가 진짜 좀 애매하게 동떨어진 데 있어가지고. 네. 그냥 샷으로 가져가네요. 자 마제로 뛰어왔습니다. 아, 루키. 정리가 너무 늦다 보니까. 루키째. 어? 이거 줌 실수로 누른 것 같죠? 네. 그래도 켈럽즈가 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살려봤고요. 자, 월샷 한번 노려봤습니다. 넥셋이 이번에도 오퍼! 이게 안 들어가네요. 사실 넥셋의 한 방을 믿고 케이젼이 네. 뛰어들어가는 건데 되는데요. 아 켈록즈가 빠르게 가장 다른 게 그전 예선 단계에서는 콜드맨타 어버바 이 선수 믹스에 잘 했더라면 아! 와! 지금 아니 켈록즈가 마스터에서 인정 어, 각성했어요. 이거 진짜 인정. 이거 진짜 인정. 진짜 반속이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의 1선 엔트리라면은 야. 그리고 보면은 오퍼를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켈록즈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공 스타일의 갬빗이라면은 충분히 아 이런 경기 만 이런 팀 만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전에 그 WGS 한참 났을 때 아, 그 느낌이에요. 네. 약간 이 선수는 뭐지? 네. 컬처 쇼크 네. 진짜 네. 말 그대로. 이렇게 들이대는 제트가 있구나. 네. 그때 한 선수도 네. 엄청 들이대가지고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공격성이 막 진짜 우리가 그때 놀랐던 현이 정도의 제트 정도. 아 맞아요. 네. 골다멘타 언더헤븐에서 상대를 마무리하면서 자 G2 e스포츠 4강으로 갑니다. 아 오늘 두 번째 8강의 매치는 약간 격차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듯한 양 팀의 경기였습니다. 뭐, 켈록즈 372.2 아, 26킬. 일단 어버바는 쉬었어요. 이번 경기는 예. 네, 편하게 쉬었고 네. 루키도 초반에 없다가 쉬었죠? 뒤늦게 좀 터지는 그림들이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자.